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의 개괄적인 거 말씀을 전하고, 이제 두 번째는 골로새서의 주제장이라고 할수 있는 1장에서 우리가 좀더 깊게 생각해야 될 말씀 세 가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자입니다. 골로새서 저자 바울이죠. 이제 옥중 서신 중에 하나고, 바울 서신 7번째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다. 이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필동기. 여러분, 초대 기독교회에 굉장히 이단들이 침투 많이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의 순수성을 굉장히 흔들어댔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어떤 이단들이 들어왔느냐? 이교적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천사 숭배 사상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천사가 더 우월한 걸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침투를 해서 믿는 거 가지고 안 된다. 할례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정결 음식법 지켜야 되고,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율법이 더 우월한 걸로, 그리고 복음보다도 율법이 우월한 걸로 그렇게 흔들어댔습니다. 세 번째는 영지주의자들이 침투를 해서, 영지주의자들은 믿음 구원보다도 지혜 지식의 우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지혜다. 지혜가 우월한 거다. 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합니다. 구원받기에 완전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기에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흔들어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을 흔들어댄 거예요. 그 얘기를 에바브라디도가 바울을 방문해서 골로새 교회 큰일 났습니다.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흔들어댑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세운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면 안 되는데, 거짓 가르침에 현혹돼서 영적으로 저들이 악한 물에 들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복음에 다시 서도록, 진리의 토대 위에 다시 서도록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쓴 성경이 바로 골로새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골로새서 4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뭐냐? 이제 구성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1장, 2장, 3장,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우월하신 분이냐? 만물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만물의 으뜸이요, 만물의 근본이요,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신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다. 할렐루야. 이제 2장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은 거다. 율법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려야 된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 거다. 할렐루야. 이제 3장은 성도의 새 생활. 4장은 이제 교제와 인사 마무리입니다. 자, 주제는 뭐냐? 1장, 2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3장, 4장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나가는 거다. 연합됐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 내 마음보다 주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 영적으로 접붙임을 당하는 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장, 2장 강조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럼 3장, 4장은 뭐냐?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에 대해서 골로새서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기본 구성. 자, 골로새서가 눈에 좀 보이나요? 이렇게 하니까 아, 골로새서가 이런 성경책이구나. 이제 눈에 좀 들어올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설명해 줄 때 좀 확연해지거든요. 자, 그러면 골로새서의 특징은 뭐냐? 예, 로마서는 십자가를 강조하고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는 구원을,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율법. 이제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강조점으로 되어 있어요. 자,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충만이 강조점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성경 중에서 가장 그리스도 중심적인 책이 골로새서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님 누구냐 알기를 원하면 골로새서 읽어야 되죠. 여러분, 복음서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설교가 집중적으로 기록된 성경은 마태복음입니다. 왜? 유대인을 위해서 쓴 복음서니까. 그리고 유대인들 그럼 모세거든요. 모세 그러면 오경이거든요. 아, 예수님 설교 큰 주제 산상수훈부터 다섯 개의 큰 설교를 기본 토대로 복음서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 행한 거 껴는 거거든요. 자, 누가복음 여러분 기도 강조하죠. 여인의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아, 질병 치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 질병 치유 그걸 읽어야 돼. 누가복음 읽어야죠.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내가 읽어야 되겠다. 그럼 마가복음 읽어야죠. 왜? 순환사가 집중적으로 강조된 거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기본적으로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아, 내가 어떨 때 성경 어디를 읽어야 되냐, 66권 어디를 읽겠어요. 이제 이런 걸 알 때 아,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다, 에베소서 읽어야죠. 왜? 교회로는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책이 골로새서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 알기를 원하시면 어디를 읽는 게 좋다고요? 골로새서를 읽는 게 좋다. 아멘. 자, 필레몬서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같은 도시에서 집필됐고요. 전달자가 같아요. 자, 에베소서하고 공통점이 있죠. 자, 여러분 봐보세요.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 저거 내용이 겹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이게 공통적인 그런 내용이 많다. 그래,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해요. 골로새서가 에베소서를 베껴 쓴 거냐, 에베소서가 골로새서를 베껴 쓴 거냐.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 저자가 똑같이 바울이에요. 예, 똑같은 저자가 썼으니까 똑같은 내용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와요. 안 나오면 아마 다른 저자일 거다, 또 이러고 터집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건 좋은데 쓸데없는 질문은 아무런 유득이 없다. 예, 아, 내용이 겹치는 거 당연하지. 사도 바울 동일 저자가 썼으니까 아, 내용 겹칠 수밖에 없지. 그러면 그냥 넘어가고 은혜가 되는 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방문한 적 없고요. 사도 바울이 직접 설립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 두 번째는 에바브라하고 빌레몬이 개종해서 설립을 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지막 전도여행 때 이제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 두란노 서원 늘 설립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강론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집중적으로 2년간 전했습니다. 그때 빌레몬, 그 다음에 이 에바브라, 이분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말씀 강론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래서 고향에 가가지고요, 여러분 고향에 교회를 설립했는데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다. 아멘. 예, 그런데 빌레몬 이분은 어떤 분이냐, 권세 있는 부유자다,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떵떵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예,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 초대교회 역사가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구나, 사도의 시대가 막을 내려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동안에 다른 교회는 사도들의 개인적 권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개인적 사도 권위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기초에서, 믿음의 기초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발전하고 있구나. 예,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개인 사도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 여러분 우리는 다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다 지나가는 자들이야. 사도도 지나가고 목사도 지나가고 장로님도 지나가고 우리는 다 지나가는 자들이야. 예, 교회의 주인은 영원토록,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아 건강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믿음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복음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개인 사도에 의해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러면 그 사도가 지나가면 그 교회 끝이게요?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 교회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 복음이 상류층까지 전파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공인하잖아요.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지금 현재 복음이 하층에서 상층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는 거죠.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교회가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중앙교회가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 실제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골로새서 1장이 이제 주제장이거든요.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보고 첫 번째 메시지 잡아내자고요. 자, 9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들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중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복 기도한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중보기도는요, 병 낫게 해주세요, 수술 잘 받게 해주세요, 어려운 문제 있는데 그 어려운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현안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세상적인 거, 이런 것만 기도하는 거, 그게 우리들의 중보기도의 폭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중보기도도 그렇고 사도들의 중보기도도 그렇고 거기에서 끝나질 않아요. 거기에서 머물질 않아요. 여러분 사도들,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겼던 내용은 뭐냐? 영적인 것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하고, 세상의 지혜, 세상의 총명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해지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주께 합당히 행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며, 세 번째는 선한 일에 열매가 있기를 원하며.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로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선한 일에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중간에 파토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들의 중보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아는 내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 선한 일에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영적인 게 우선이고 영적인 게 중심이고 영적인 게 내용이고 영적인 게 생명인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질병 치유를 위해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죠. 여러분, 수술 잘 받으시도록 중보기도 해야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플러스 영적인 것을 위해, 그분의 영혼을 위해, 믿음을 위해 우리가 중보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15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있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상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 머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굉장히 나하고 먼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 교회의 머리, 만물의 으뜸, 만물의 근본, 만물보다 먼저 나신지 만물의 창조주. 아, 우월하시구나. 만유보다 더 크신 분이구나. 아, 그런데 이게요, 내한테 안 와다. 나하고의 뭐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근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저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잡아내야 돼요. 자, 뭐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예, 만물이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만물은 예수님을 경배하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하늘의 새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느라고 지적이고, 그리고 나뭇잎 이파리가 춤을 추는 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몸찬양이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만물이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고요? 예수님을 위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 무덤에 갇히셨어요? 누구를 위해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누구를 위해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우리의 장막집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마귀가 우리를 고소할 때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택한 자를 변호하시고 나를 변호하시고 오늘도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흐느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고. 아멘입니까? 우리 자녀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내 가정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아멘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이래봬도 내가 그런 사람이요. 이래봬도 내가 그런 사람이요. 생긴 건 이 모양이라도 내가 그런 사람이요.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하냐?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대요. 니까지 게 뭐래? 니까지 게 뭐해? 아주 우리를 흔들어대거든요. 왜? 마귀는 우리를 짓밟으러 오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를 값어치 없는 인간으로 막 짓밟아. 그럴 때 마귀하고 상대할 것도 없어요. 요 얘기만이야.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니까지게 감히 니까지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 떠나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 이게요 말씀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누구냐? 마귀야. 그래서 길에 씨앗을 뿌리니까 새가 와서 쪼아먹었어. 그 새는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다가도 말씀 듣는 시간이면 뭔 생각이 나냐? 갑자기 내가 가스를 끄고 옮겨 안 끄고 옮겨? 아니 내가 문을 잠근겨 안 잠근겨? 가보면 다 꺼져 있어. 가보면 다 잠가져 있어. 근데 내 눈 가만히 있다가도 마귀가 요 시간이 되면 꼭 가스 안 끈 거 아니야? 문 안 잠근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말씀을 못 듣게 해야. 그럴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 할렐루야. 아멘. 좋게 말할 때 갈래? 매 맞고 갈래? 예,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이요 인격적인 분입니다. 예수님처럼 인격적인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아 그럴 때 귀신님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좀 나를 떠나가시겠습니까? 그랬어요? 아니면 더러운 귀신아 따라가라. 악한 귀신아 따라가라.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아멘입니까? 마귀는 우리의 것을 토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은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마귀야 잘 들어. 마귀야 잘 들어. 내가 이렇게 생겨먹었어도 내가 보통이 아니오. 가요. 충청도 버전으로 가요. 할렐루야. 예,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예, 15절 말씀 이제 했으니까 24절 25절. 예,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직분은 왜 주시는 거냐? 교회 일꾼 되라고 직분 주시는 거다. 아멘입니까? 근데 직분은 왜 주시는 거냐? 교회 일꾼은 왜 되는 거냐? 여러분 24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고난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고난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어요? 주님 우리가 빚진 자인데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완전히 끝났는데 어떻게 동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그거는 뭐냐? 주님의 피값 주고 산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거, 희생하는 거, 수고하는 거, 직분을 감당하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교의 전략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뭐냐? 1단계, 복음을 전파해서 믿는 자를 얻는 거. 1단계. 2단계는 뭐냐? 믿는 자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 세우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직분을 주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 세우기다. 아멘입니까? 1단계가 복음 전파라면 2단계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거고, 3단계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을 갖게 해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해도 감사함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주여 피 깎는 겁니다, 피 깎는 겁니다. 내가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훈장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갚는 겁니다. 갚는 겁니다. 갚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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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